신도들을 이끌고 그걸 책임질 수 있고 빌어줄 수 있고 봐줄 수 있는지. 왜냐? 내 신명을 못 믿고 왜 다른 분한테 점을 보러 갑니까? 제 말이 안 맞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주제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무당은 내 점을 내 점사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당이라면 내 미래를 알 수 있을까? 일단 이 얘기부터. 제 점을 보지 않아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점을 보지 않는데 신년 정월 초하루 날은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인사를 딱 드리고 나라점을 봐요.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제 점상을 봐요. 주시는 대로. 그리고 신도들을 쫙 봐요. 근데 제 점을 보는 게 그런 적은 있어요. 뭐냐, 제가 주의해야 될 거. 거의 마음가짐. 뭐 실수 날 거. 이런 얘기를 말씀을 주시지. 점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예요. 선생님께서 손님 점사를 봐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니요. 절대 안 그러셔요. 내 점사도 그렇게 볼 수 있냐는 거죠. 아니요. 아니 그걸 왜 봐요? 제가 제 점을 보고 살지도 않고요. 저는 제 식구 점도 안 봐요. 식구 기도도 안 합니다. 네. 그게 맞다고 배웠고 신도들 기도를 해주는 거지. 그쵸. 그리고 그 얘기 하세요. 뭐냐면 점 보고 굿하고 아니면 이제 신도들 빌어주고 하고 대화해도 이런 거는 이래서는 칼 같아요. 근데 이 속세의 인간 세상에서는 되게 모자라요. 왜냐, 나 인간 세상을 모른 지가 지금 5년이 넘었거든요. 그쵸. 경험은 하고서 무당이 됐지만 근데 저희 신도들은 내가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그냥 그런 모습이 좋아요. 제가 잘하니까 괜찮아요. 이래주는데.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또 질문 드려봐도 돼요? 네. 선생님 그럼 점사를 그러니까 무당이 되고 나서 아 점사를 한번 봐보러 갈까? 라는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무당은 무당 점사를 볼 수 있을까? 봐요. 전 무당들 오신 분들 있어요. 7년 차 되지 저보다 훨씬 받은 지 오래된 분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그건 되는 거죠. 해도 되긴 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왜 하냐고 그래요. 만약에 잘못돼서 뭔가가 잘못돼서 아닌 것 같아서 왜 저는 복이 많은 거예요. 신어머니를 만났고 신의 가족들도 그렇고 신령님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껴. 그러면 이제 왜 신어머니 이제 선생님으로 바꾸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손님도 얼마 전에 왔었고 또 지금 대기 중이에요. 저는 또 남한테 점을 볼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저희 신오빠가 점을 봐줘서 어머니를 만났잖아요. 그날 이후로 점을 무당한테 본 적이 없어요. 내리기 전까지도. 그리고 중요한 거 조금 재밌는 썰은 풀어드릴게요. 제가 굿당에서 이제 만났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오빠한테 오빠 이게 오빠 나 시집 가긴 가? 내가 이런 거 나도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거 있잖아요. 형제끼리니까. 야 저희 오빠 스타일이 야 너 혼자 안 두셔. 언제 말 없어요. 맨날 놀려요 그렇게. 아 그런 거는 그런 거야 뭐 농담 반 진심 아니니까. 저희끼리는 장난은 쳐요. 야 내 점 좀 봐봐. 야, 내가 다음 하고 나서 이럴 일인데 괜찮게 잘 하겠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희끼리 농담은 하는데 물론 어머니가 뭐 딱 조심해야 되거나 어떤다 이러면 딱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전 보러 갈 생각 한 적도 없고. 왜냐? 내 신명을 못 믿고 왜 다른 분한테 점을 보러 갑니까? 제 말이 안 맞아요? 내 신명을 믿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어서 애동들이 이제 해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신령님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믿음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도들을 이끌고 그걸 책임질 수 있고 빌어줄 수 있고 봐줄 수 있는지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